여기 그나마 가격 대비해서 다 냉동기 다 새 거로 장착했어. 이게 딱 2.5톤 편의점 용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. 가끔 가다가 여기 민바닥인 게 있어요. 냉기로 별로 못 써. 그렇게 제작을 해야 돼. 이것도 다 제작해서 먹고 연계. 이게 뭐냐?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,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. 좋았던 점. 대표님 어디 가세요? 자 여러분 육성재입니다. 오늘 어디 가냐? 오늘은 GEB를 하신다고 2.5도 냉동탑, 투냉, 칸막이 정탑 기준으로 찾으셔서 딱 때마침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차가, 냉탑 제작한 차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차를 보러 오신다 그랬어. 두 번 일 하지 마시고 차는 괜찮으니까 이분이 또 임대 넘버가 아닌 개별 넘버를 장착하실 거야. 그래서 서류를 다 들고 오시려고 그랬어. 인천에서 오시는데 차고지 가서 만나 뵙고 차 설명드리고 바로 계약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논의가 다 끝나서 아마 이분은 요 차만 결정나고 개별 넘버 장착하시면 바로 이제 일에 투입하실 거야. 요즘에 스물스물 또 하나 중요한 거, 이분이 이제 GEB를 이제 알아보시는데 옛날에 GEB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? 예. 엄청나게. 근데 이게 대출이 막히면서 GEB 사기가 사라지는 듯 보였어. 다시 스물스물 GEB 사기가 있더라. 최근에는 많이 투명해져서 앞에 뭐 프리미엄 권리금 같은 거 받지 않았는데 요즘에 또 스물스물 받더라고. 200이든 300이든 500이든 많이 받는데 700이든 그리고 물류비를 또 7%를 받아. 근데 보통은 최근에 내가 거래한 업체들 보면 물류비만 받던데, 물류비는 뭐 받아도 돼. 중간에서 뭐 중개하는 업체 개념이니까 운송 면허 있고 하면 가능은 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 그 프리미엄 비용 받는 거,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. 앞 스물스물 이제 기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이분하고 차 이제 선정하면서 상담하면서 집 들어갈 때 코 고는 거 조심해야 돼. 저쪽에서 무조건 임대 넘버를 강요하거나. 예. 첫 번째 임대 넘버를 강요하거나. 두 번째 뭐야? 넘버를 사서 법인으로 등록을 시키래. 법인 넘버를 자기 자산을 불려가면서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집을 사는데 네 돈으로 집을 사. 근데 명의는 내 명의로 해주는 거야. 그 뭐로 그 짓거리 해줘? 내가 샀으면 내 명의로 해야지. 네.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게 운수 법인 넘버 일부 양도 양수로 하나 사오라는데 그 가격이 내가 개별 넘버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요. 굳이 뭐로 그렇게 해. 이게 두 번째 조심할 점이고, 세 번째는 지입하는 회사에서 차를 분명히 이걸로 하세요. 그냥 매기는 차들. 아,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런 차 개무섭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넘버 다 달려있고 그대로 인수받으면 된다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둔 이유가 있을 건데 개인 사정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, 검증되지 않는 차들 뭐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따가 이분이 이제 집을 들어간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진행하면서. 근데 회사는 벌써 정해졌대. 아. 그래서 내가 중간에 통화하면서 거의 이분하고 한 달을 통화를 했어. 잘 알아보고 하셔라. 처음에는 3.5도 윙바디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3.5도 냉탑 했다가 결국은 2.5도 상온배송 편의점 배송을 하신대. 고상으로 해서 해드렸는데 일단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그나마 가격 대비해서 다 냉동기 다 새 거로 장착했어. 이게 딱 2.5톤 편의점 용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. 가끔 가다가 여기 민바닥인 게 있어요. 냉기로 별로 못 써. 그렇게 제작을 해야 돼. 이게 이것도 다 제작해서 다 또 연계. 그러니까 이게 딱 편의점 용으로 세팅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. 집 이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재원이에요. 그리고 이게 간혹 가다 저상이 있어요. 냉탑은 저상 고상 쓰는데 고상이 좋아요. 이걸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.
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. 1억. 1억을 쏩니다, 여러분. 오세요, 디젤 트럭으로. 그러면 사장님이 차 이거 다 해주고 또 이전까지 저희가 다 해드려요. 이전 다 하고 사업자까지 내시죠? 사업자는 사업자 내기 직전까지 본인이 가야 돼요. 사업자 다 끝나면 허가증, 개별 넘버 사신 허가증이랑 변경된 등록증이랑 나와요. 그거 들고 신분증 들고 세무서 가면 사업자 내죠. 거기는 계약을 했어요? 이제 하려고요. 최종 결정은 뭐 센터하고 다 끝났는데. 아, 다 끝났어요? 끝나서 계약서만 그렇지.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? 거기다가? 금요일 좀 접수되고요. 하루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. 이번 주? 네.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연락처.